에너지가 동조화의 메커니즘이라. 동조화의 메커니즘. 예, 그림 15의 15는 외부 자기 리듬에 인체가 반응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손과선이 주된 자기 수용기이다. 손과선. 손과선 세포의 20%에서 30% 정도는 자기에 민감한 세포이다. 다양한 강도의 자기장애 동물을 노출시키면 멜라토닌 분비량 손과선 세포의 정기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구조가 바뀐다. 리브드 바이 1995년 추가로 다양한 동물 조직들도 유기 자철석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연구그룹에서 자철석 함유 조직과 뇌를 연결하는 단일 뉴런에서 자기의 영향을 받는 신호를 기록하였다. 1995년 생체 시스템이 지구장애에 민감한지에 대한 질문은 한 세기 이상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에 대한 타당하고 잘 설명된 수많은 메커니즘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더구나 베크의 연구는 뇌파의 지자기 동조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전체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신경주위직류시스템은 전신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손상복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손상복구 슈만 페이스 마그네틱 브레인 프로젝티드 인절이 상처가 받은 데 대해서 자기 수용 뇌파의 조절과 치료 사이에서 손에서 방출되는 치유장이 관여하는 경로를 요약했다. 바디워크와 동작치료를 에너지적인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 안팎 현상들에 의해서 변조되는 지구 자기장이 뇌파를 동조시킨다는 것은 당연하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미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강력한 증거들을 계속 찾을 것이다. 지머맨 연구의 재현시도. 여기에 요약된 연구들로부터 인체는 자철석을 함유하는 손과성이 관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천체 환경의 움직임과 에너지에 의해서 조정되는 지구 물리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매력적인 개념을 얻을 수가 있다. 볼도빈 등은 캘리포니아의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좀 더 민감한 자기 측정기와 좀 더 완전히 차별된 방에서 위에 기술한 지머맨의 연구를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레이키 마스터들의 손과 심장에서 방사되는 전자기장에 연구 초점을 두었다. 스코이드 자기 측정기가 심장 박동과 연관된 장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SPT를 초과하는 어떤 신호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사용한 강력한 자기 차피막이 아마도 슈만 공진을 차단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지머맨의 원래 연구에 사용된 2인치 두께의 알루미늄 차피막은 슈만 공진을 차단하지 않았다. 일견 지머맨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슈만 공진의 손과선을 변조시키고 이어서 치료사의 전체장을 조율한다는 개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결론은 과거의 일반 의사들 대부분은 접촉요법 이 해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주었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의학 연구가 이런 현실을 바꾸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안요법이든 의료행위로 승인된 요법 펜프 장비이든 다양한 에너지 치료법들이 조직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 면에서나 그리고 그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공통분모는 조직 내의 미세 전류를 유도하는 저강도 자기장 진동의 생성이다. 저기에서는 에너지와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세포 분자 메커니즘을 관여하기 때문에
캠프, 장비, 비접촉성, 접촉, 또 침술, 1996년, 그 외에 다양한 에너지 치료법들의 효과와 안전성의 광범위한 연구들은 서로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접촉요법과 관련 치료법들의 치료사들의 주파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측정 가능한 생체 적일 장을 만든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방출된 장은 극저주파 대역의 다양한 주파로서 스캔하거나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생물학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부 및 경부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군요. 16체프다. 전자기 환경, Electromagnetic Environment, 서론에 이 장은 우리 시대의 건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에너지학 및 에너지의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적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전기적, 자기적, 광자적 과정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세포와 분자는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 몸을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과정은 실제로 모든 세포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 세포들은 뇌인성 전기 신호의 영향으로 세포 분열, 이동, 분화, 다양한 생리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 뇌인성 전기 신호는 세포 외의 공간들이나 때로는 세포 내 공간에서 생리적인 또는 병리적으로 생성된다. 이 신호들은 변환되어 생체 외든 생체 내든 세포의 행동 조절이 깊이 관여한다. 생체의 전기는 세포 주기, 세포, 증식, 암세포 이주, 성인 내에서의 전기적인 시그널링, 배아신경 세포의 이주, 축삭 돌기 증식, 척수 재생 표피 손상, 회복, 조직 재생, 신체의 좌우 비대칭성 형성 등에서의 조절처럼 근본적인 세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체 전기는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 아니라 전기적인 경사는 공존하는 세포 외 화학적인 경사와 상호 작용한다. 사실 세포는 전기적 및 화학적인 신호로 통합하여 반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전기 신호가 세포의 다양한 행동을 제어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전기적 및 화학적인 경사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맥케이그 1999년. 생물학자,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학자들은 휴대전화기와 같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 그것의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보다도 훨씬 더 나아갔음을 인식하고 있다. 베이컨은 그의 저서 크로스 커런트, 전자 공유 위험성과 전자학의 가능성 1990에서 치유의 비밀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기 의학의 등장과 분명한 환경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전자기 오염의 증가라는 두 측면의 역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고유한 전기적인 치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치요법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시스템이 전력선이나 컴퓨터, 마이크로파, 위성 안테나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전자기 오염이 공기와 수질 오염보다도 신체 건강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본장에서 우리는 먼저 자연의 전자기 환경을 살펴본 후에 전자기 오염이 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구 물리학 현상과 기상학적인 현상부터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필수적인 생리적인 과정을 조절하는 증기하고 복잡한 전기 및 전기 신호 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보완하거나 혹은 간섭하는가? 이러한 에너지가 치료 환경을 향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가?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로부터 최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들이 있음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이 문헌 중에 일부는 아주 신뢰할 만하지만 일부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다. 생물학과 물리학 간의 불화.
생물학자들은 유기체들이 주변 환경의 극도로 작은 신호도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다양한 생존 목적을 위해서 많은 감각체계가 사용이 된다. 유기체들은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생체 리듬을 설정하기 위해서 먹이와 포식자를 찾거나 짝짓기를 위해서 계절 변화, 기후 전선, 태풍, 토네이도, 지진과 같은 기상학적인 변화와 지구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에너지 신호를 사용한다. 두브로우 1978년, 1994년에 프레스만이 1970년 유기체의 모든 수준에서 실상 모든 생체 시스템에서 에너지 민감성에 관한 극한 사례들이 발견되어 왔다. 박테리아, 조류, 고등식물, 원생동물, 편형동물, 꿀벌들의 곤충, 달팽이, 물고기, 우편, 비둘기와 같은 조류, 녹색 거북, 상어, 고래, 인간 등이 그 예이다. 1977년, 71년.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은 이러한 발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리학자들은 생체 시스템을 다른 형태의 물질처럼 취급한다. 이미 알려진 혹은 측정 가능한 세포의 조직의 특성들과 확립된 전자기 법칙들을 이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장들에 의해서 조직에 유도되는 전류를 계산한다. 주파수에 따른 장의 종류, 조직 투과 정도, 조직의 전도도와 점성 및 유전체적인 성질, 유도 전류와 다른 원천의 더 큰 전류와의 상호작용, 체온에서의 무작위적인 열렬한 잡음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논리적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결론 중의 하나는 에너지 강도가 조직을 이원화하거나 열을 생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환경의 장들이 생체 물질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한 장은 생체 조직의 미세 전리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열렬한 및 정상적인 생리적인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보다 수백만 배 작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효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생물학은 잘못되었음이 틀림이 없다. 딜레마의 해결. 더 큰 자극은 더 큰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논리를 생체 시스템이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이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에 이 물리학 생물학의 딜레마가 해결되었다. 생체 시스템에서 극도로 약한 장도 강력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반면에 강한 장에는 거의 반응이 없거나 무반응일 수도 있다. 논란의 과정에서 전환점이 오게 된 계기는 미트 신경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과학자들이 내린 다음과 같은 결론이었다. 대조 실험이 적절하게 디자인된 실험들에서 놀라운 범위의 생물학적인 상호작용들이 보고되어 왔다. 매우 약한 전기장이 생물학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장들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고전위의 작용과 분리해낼 수 있는 특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에는 감지 시스템에서 계속 그 수가 증가하는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관여하는데 이것들은 특정 방식으로 정렬되어서 협동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슷한 형태의 수준의 에너지를 먼 거리까지 발현시키고 있다. 에디 바윈 1977년. 이 보고서는 생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을 얘기했고 결국 전기장의 유익한 또는 유해한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임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세포와 조직이 고도의 비선형적, 비평형적, 협력적, 간섭적 시스템이고 주파수와 강도 측면에서 매우 특정한 대역에 반응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990년 임상적인 적용. 생물학의 연구자들은 치유를 촉진하는 미세 전류를 조직 내에 유도하기 위해서 유기체 외부에서 유리하는 맥동자기장을 이용하여 시험해왔다. 세포 반응을 유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주파수 및 세기는 매우 좁은 범위에 있다는 것이 일관된 관찰 소견이었다. 1978년 골절 분류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에 점프 시동을 걸면은 다시 작동하듯이 분류합 부위에 맥동 전자기장 펜프를 적용하면 40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환자에서도 중지된 치유 과정이 재활성화될 수가 있다. 1995년